우리는 다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복받는 길,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시편에서도 복의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라라. 이런 말씀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참 원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소유에서 찾아요. 돈과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느 외신에서 한국에 개근 거지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근데 개근 거지 들어보셨나요? 이게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줄여서 개거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 돼서 늘 개근만 하는 이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 타는 게 제일 큰 상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근하면 개근 거지라고 놀림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늘었는데 그걸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비하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외신은 이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근거지는 한국의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연관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근거지란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이것이 평생 흉터로 남게 된다. 주눅들고 그렇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물질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분석한 거죠. 제대로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또 지난주에 또 보셨나요? 우리 사회 물질주의의 아주 타락한 극단을 보여주는 사건이 드러났죠.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그 천만 먹방 유튜브 쯔양 사건. 한주 동안 이슈였잖아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모로 잡아서 돈을 갈취했던 이런 일들이 모두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지고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던 이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짐승처럼 얼마나 추악해지고 난폭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 때문에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복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출세하고 명예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너무도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여덟 가지 복,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놀랍니다. 또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복은 무엇을 얻느냐? 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이 존재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물질도 명예, 뭐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얻어야 소유해야 이런 것들이 복이고 그래서 그 복을 향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막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8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우리가 진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존재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장착해야 된다는 이 촉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게 왜 복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이 팔복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믿고 따라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팔복은 마치 예수님의 초상화다. 팔복은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거나 계획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않은 채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기가 일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 나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복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다 같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를 8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마카리오스. 이게 해석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깊은 의미가 이런 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때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하는 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이거예요. 우리 그 거린들이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면서 막 굽신거리고 막 애걸복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 그래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예요, 세리. 이 사람은 성전 앞쪽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저기 성전 뒤쪽에 구석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 맨 앞자리에 서서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기도하는 저 반역자, 저 죄인, 저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요. 십일조도 꼬박꼬박 바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를 칭찬했죠? 세리를 칭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세리처럼 언제나 빈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으면서 지금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늘 간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한국 성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성악가 바로 최승원 교수입니다. 이분입니다. TV에서 자주 보셨죠? 뉴욕타임즈가 이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황금 목소리를 가진 한국인이다. 그는 어릴 때,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비참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사업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 찬송가 소리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울리더래요. 그리고 찬송을 듣고 부를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이 조금씩 자그락 부서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분은 큰 소망을 품게 되는데요. 늘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몸은 비록 소아마비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다. 이걸 늘 고백한 거예요. 그러다가 1993년 그 세계적인 콩쿠르, 메트로폴리탄 음악 콩쿠르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대회에 3만 명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그런 콩쿠르였대요. 그는 대회를 하는 그 전날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숙소에서 하나님, 내일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지팡이를 딱 짚고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삶의 희망을 품어요. 그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선에 나가서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의일이라고 별로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우승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만족함이나 행복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 찬양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방금 박수 친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 그래요. 돈, 명예, 권력, 건강 등등 우리가 살면서 다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잡으려고 쫓아가는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성공, 그거 어느 때가 되면 다 소용없게 돼요. 그런 때가 옵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 물으면 건강이 최고죠. 그런데 그 건강도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 어느 때에 가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걸 뜻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가난하다는 뜻이
원어로 프로카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프로카스.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프로카스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지선 씨를 아십니까? TV에 자주 나왔는데요. 이분은 23살 때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해요. 그 사고로 예쁜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에게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쳐났다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건강한 얼굴, 이렇게 반듯한 잘생긴 얼굴을 주신 거, 잘생겼다는 말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옆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예쁜 얼굴 주신 거. 뭘 여기서 도발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예. 유학 생활 자체도 어려운데 이런 얼굴로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 예. 화상 입어가지고 팔, 손가락도 다 거기 잘렸더라고요, 보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학 공부가. 그때도 하나님을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돕는 은혜를 주시더래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UCLA 이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귀국해서 우리 한동대 거기 교수님으로 보셨나요? 한동대에서 교수님 못 봤어요? 찾아가 보세요. 예. 7년 전에 한동대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를 사고 이후에도 이끄셨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삶을 내가 베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 밖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행복에 대한 이런 헛된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행복을 손에 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 쫓아다녀요.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병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얘기해줘요. 저기 VIP실에 누워계시는 분은 돈이 억수로 쌓였는데 그 돈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 때가 다 오거든요. 우리가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 물질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현세적인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물질적으로 풍부한 선진국에서 그 사람들은 마치 무릉도원에 사는 것처럼 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자살률 1위잖아, 1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선진국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가까운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성적을 비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선진국이. 왜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넣어도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들을 그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든지 세상의 성공이든지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그건 우리를 잠깐 동안 행복감에 적게 만들 뿐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속아요. 잠깐의 행복감을 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재물도 명예나 권력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다 헛됨으로 귀결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이 뭔지 행복의 길이 뭔지 우리에게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아멘하시면 수준이 높아요.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기와 놀아준다. 난 아기 없지만 뭐 안아준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다들 막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여행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등등등.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간단해요. 딱 세 가지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천국은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통치의 개념이더라고요. 이게 더 커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또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 같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요, 결국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복, 즉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얘야,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복은 나에게 있어.
나 예수에게 있어. 행복을 찾는 100% 확실한 길이 뭔지 아니?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다. 나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너희 안에 장착시키면 너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천국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없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 모르고 아릴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아를 줄을 모를까 아를 줄을 한 번 더 후렴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아를 줄을 모를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가지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터인데 그 욕심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돼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오늘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팔복을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욕심은 키워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저희들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욕심 없는 마음 가지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내리며 살 때인데 그 욕심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깨워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권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복을 찾습니다. 소유에서 복을 찾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 행복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복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아서 초가집에 살아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복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들었지만 이기고도 남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가슴에 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